비상시국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은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두고는 조금씩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 민심 앞에선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은 당의 수명이 다했다며 당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당 로고를 바꾼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보아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도부 사퇴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당 해체 작업을 즉각 착수할 수 있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탈당은 물론 물러나라는 요구가 분물터졌습니다. 국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리와 불통과 무능으로 도저히 이 상태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다만 박 대통령과 가장 크게 대립했던 유승민 의원은 탈당도 탄핵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개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퇴 압박에 몰린 이정현 대표는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거국내각 구성까지 시안부 대표직 수행을 타협안으로 냈습니다.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일정에 상관없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류는 친박 지도부에 맞서 비상시국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촛불 민심에 직면한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